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재미있는 시골 마을을 발견했어요. 예, 이것도 앞에 있는 것도 시골집이에요. 시골집 한번 사방팔방에서 보도록 할게요. 세트 지붕집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지금 이게 겨울인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에요. 날씨도 아주 뭐 맑고 시골 여행하기에는 아주 그냥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. 좀 약간은 덥다 싶을 정도로 아주 오늘 겨울 날씨 치고는 아주 좋습니다. 예, 바로 이 시골집 바로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. 예,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고요. 참 옛날에는 여기도 다 흙길이었을 텐데, 경운기 정도 지나가는 길이었을 텐데, 시골도 다 하나하나씩 길이 생기면서, 아무래도 길이 생기면 그래도 아무리 뭐 저렴한 시골집이라 하더라도 수혜를 보죠, 당연히. 예, 이렇게 소나무랑 좀 멋진데요. 한번 이 집을 한번 사방팔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. 지붕을 또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. 시골집도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보통 요즘에는 뭐 수천만 원씩은 하죠. 시골집 여러분도 뭐 시골집에 대한 낭만이 있긴 하겠지만 시골집도 신중해야지. 시골집 잘못 사면은 평생 안 팔립니다. 거기에 뭐 최소 수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돈 처박혀 있으면은 참 피곤한 일이죠. 예, 이렇게 보니까 또 풍경이 또 특이하죠. 아, 향아리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쪽에서는 뭐집 규모가 클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본체 하나에다가 아까 제가 이게 딱 곁눈질을 해보니까 약간 양옥식으로 조그만 이런 좀방 같은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양옥식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중축을 좀 했네. 평수는 그래도 건평만 해도 한뭐 30평에서 40평 나올 것 같아요. 뒤에는 이제 텃밭인데 뭐 겨울이라 곡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. 뒤에 이런 식으로 야산길이 있네요, 보니까. 예, 여기도 시골집. 세트 지붕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황 색깔을 칠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르면은 은근히 지붕이 멋있더라고요, 보면은. 마치 외국, 유럽의 그런 시골집 있잖아요. 네덜란드라든가. 물론 그런 데하고 물론 우리 시골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. 좀 그런 약간의 분위기가 있어요. 저 뭐야, 저 뭔가 했더니 항아리에다가 모자를 씌워놨네. 소뚜껑. 하하, 참 재밌는 발상이죠. 아, 색깔이 참 곱게, 색바랜, 주황색의 색바랜 색깔이 곱게 영상에 잡히네요. 옆집도 시골집이에요. 근데 햇빛 방향이긴 한데, 저런 식으로, 옛날 돌담이었는데, 다 이제 돌담이 사라진 것 같아. 굴뚝도 보이고. 방금 보신 집을 좀더 봐보죠. 이런 식으로. 야,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했네. 좋아요. 참 재밌다, 이거는. 저 요만하게 집 지어서 살아도 되겠는데, 물론 이건 화장실이지만은, 좀 개인적으로 작은 집을 좋아해요. 여기 딱 평수가 보니까, 한평 반이에요, 한평 반. 집처럼 해놨어, 화장실을. 이게 진짜, 어떻게 보면 방금 본 집도 색깔이 예뻐서 보는 재미가 있긴 한데, 전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풍경 포인트인데요. 화장실 보통 네모나게 해놨는데 지붕을 집처럼 해놔가지고 진짜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살아도 되겠다. 그래서 혼자 살거나 그러면은 방 같은 집에서 살고 밥은 다 밖에서 사먹으니까 좀 현금만 좀 있으면은 뭐 한평 반에서 살면 좀 어떻겠어요, 그렇죠? 집 그래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, 그래도? 이런 식으로 창고예요, 이 집 창고. 옆에 이렇게 이 집만의 터가 있고. 아, 마당이죠, 마당. 봤을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 보니까 빈 집은 아닌 것 같아. 오도방구도 한대 있고, 약간 위에서 뭔가 좀 중축이 돼 있죠. 바로 옆에가 도로가라, 이 도로가 생기면은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, 뭐 시골집이 한 뭐, 이런 집이 예를 들어가지고, 옛날에 뭐 3천만 원이었다. 뭐 이런 도로 생기면, 이게 일반 도로거든요. 일반 공도죠. 공도가 생기면은
그 3천만 원짜리가 한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한 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